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닥터킴 김태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 계정 심폐소생술 해볼 건데요. 이 계정 심폐소생 필요하네요. 예, 아, 심폐소생 필요합니다. 계급은 파란색 동메달인데, 와, 차가 뭐야, 이온이랑 없어요? 이온 없고 붓은 기관제고. 와, 잠시만요, 굉장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아이디입니다. 자, 이거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붓이나 이온을 뽑아야 되죠, 그쵸?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상점에서 행운의 지팡이, 행운 지팡이를 사가지고 행운의 모자를 돌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붓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 일단 개수 좀 봅시다. 차 개수는 261대가 있으니까 충분히, 예, 또 돌릴 수 있고요. 일단 먼저 행운 모자에서 붓을 뽑아보겠습니다. 가자이. 지금 할 필요 없구나. 일단 합성부터 하자, 합성부터. 합성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2대씩 하면 지우 버섯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재수 좋으면 그 스틱레이스 걸릴 수도 있어요. 3개씩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개씩 해도 충분히 지우 버섯 얻을 수 있고요. 합성은 될 수 있으면, 와, 이 형님 고인물이네. 와, 락다운이랑 범블비까지 있어. 와, 다 있어. 야, 로보트 하운드, 브라울, 드리프트, 사운드 웨이브, 갈바트론, 옵티머스 프라임, 네메시스, 락다운. 와, 다 있네 이거. 야, 개부럽네요. 자,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이거 차들 싹 다 로보트 차들 한번 리뷰 한번 또 영상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한테 아이디 빌려가지고. 야, 로보트 맞네. 그니까 옛날에 하다가 카트 안 하셨구나, 한동안. 그러고 이제 다시 복귀하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지우 보석에서 네오 신상 카트 넘버 6를 9개를 바꿉니다. 9개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를 2개, 4개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총 다 해서 13개입니다. 13개면 충분히 붓이랑 이온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운이 좋아야겠죠? 그렇게 있으니 일단 이온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광고 멘티스 모았고. 자, 아직까지 붓이랑 이온 안 났습니다. 골머리 붓나. 와, 보드형 둘 다 나왔어. 대박. 자, 그럼 3번이지. 3번 가면 무조건 붓이나 이온 둘 중에 하나는 뽑아요. 는 아니고 일단 이제 50%의 확률입니다. 자, 한 번 더 3번을 까면 부디언 붓입니다. 아, 와, 50%의 확률이 놓친다고? 두 개 남았다 아직. 뚜두둔 뚜둔 뚜둔 뚜둔. 자, 스펙터 나오고. 아, 시계비 일단. 자, 코인 얼마나 있죠? 100코인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받았고. 자, 다시 합성 돌려야겠죠? 일단 스토커랑 이런거 버립시다. 엑스엔진으로 스타트 합시다 우리. 어? 와, 설마 스틱리에스 나왔으면 대박. 깨비. 5개에다가 아직 부도 안나오네요. 물량이 안빠지네. 아, 잠깐, 그때 뽑았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아까 그 타이밍에 딱 뽑았어야 돼. 3개 남았고. 제발, 붓이나 이온 둘 중에 하나 나와라. 아, 2개 남았네. 어? 한 번! 진짜 한 개를 안기고 붓 뽑았어. 와, 미친. 와, 이걸 살리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붓은 뽑았습니다, 형님. 바로. 와, 기간제였는데 무제한을 뽑았어요, 다행히. 와, 자, 이제 붓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파츠는 지금 당장 만들기 빡셉니다. 네, 왜냐면은 파츠는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거 두 대니까 이거 하나 갈고 하나 갈고 어제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거든요. 네, 몰디렉스 버리고 루렉스 버리고 이거 세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따라 돼요. 하나만 따라. 아씨 잘 안 뜹니다 이게. 아, 한 개도 안 뜨고요. 자, 그러면 다 버려야겠죠? 아, 루치 없다. 루치 써도 됩니까? 100만원짜리 빼고 5만? 이런 걸로 좀 쓰죠. 야, 100만원 써버렸다 씨. 아, 100만원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썼어요. 네, 안 그래도 썼습니다. 자, 파츠 좀 갑시다. 갈고, 파츠를 좀 만들어보자. 와, 하나가 안 걸린다, 하나가, 씨. 개 힘드네, 진짜. 와, 100개가 모자래! 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형님! 이거 PC방에서 좀 모으셔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더 이상 살리기가 불가합니다, 형님. 코인으로 이거 사기엔 좀 아깝고, 솔직히. 일단 좀 모으세요, 형님, 일단.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붓이 기본 파츠의 노광이 얼마나 좋은지 붓이 사기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붓도 진짜 짧다. 여기서 느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손이 좋아야 된다. 손이 좋아야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멍끌기! 와, 노광! 아, 그, 기본 파츠! 기본 일반 파츠로 59초 나오네요. 아, 나 황금 기억 쿠폰 없나? 이럴 때 황금 기억 쿠폰 있다면. 어? 형님! 제가 형님께 이거. 황금기어 3개랑 파츠 조각 1000개짜리 드릴게요, 하나. 예. 또, 기부천사 김태칸 아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드리겠습니다, 형님. 황금기어 3개짜리랑 파츠 조각 1000개짜리 이거 드릴게요, 그냥. 형님, 파츠 조각 필요하잖아. 이 쿠폰. 이 PC, 그, 카트리그 결승전에서 받은 쿠폰인데 이거 형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뽑을 수 있지. 일단 황금기어로 까고 여기서 이온 나올 수도 있어. 참고로 이온 나오면 레전드 레어 파츠 3개 되겠지. 그러면 이온! 아, 깨비. 레어 파츠 3개 뽑을 수 있습니다. 맞죠? 1200개 3,2,1 엔진 3 바퀴 2! 부스터나 핸들. 야! 골고루 뽑았어! 핸들 빼고. 야, 씨. 야, 중발 안 걸렸어. 와, 대박. 야, 진짜 존나 잘했어, 이거. 와, 미쳤다. 역시. 엔진 3, 바퀴 2. 바로 깨야죠. 예, 부스터 3. 핸들 빼고 다 뽑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뽑을 게 없어요, 님들. 예, 이제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차가 없거든요. 예. 차가 없어요. 차 갈 게 없습니다. 파츠 조각도 안 돼요. 94개밖에 안 돼요. 자, 파츠 다 꼈고요, 완전. 자, 아무튼 형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아까 기본 파츠 일반이었는데, 그래도 레어 엔진 3에다가 레어 바퀴 2에다가 핸들은 일반 기본 핸들이고, 그 다음에 부스터 3 됐습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형님 축하드리고요. 파트 열심히 재밌게 잘 쓰세요, 형님들. 아, 형님들이란다. 우리, KR 형님. 네. 축하드립니다. 유파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